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위해 산림 탄소 상쇄 제도를 사찰림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202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새해에는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의 동남아 지역 개발원조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 공급이 척박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3기 5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가 신행생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석이 되도록 수계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태고종이 서울 종로구 이웃들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결 안정화된 종단 분위기 속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쏟는 태고종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산림탄소 상쇄 제도를 사찰림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생태란 주제로 한국사찰림연구소가 주최한 연합학술대회에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찰림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 한국사찰림연구소가 K종교인문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제1회 연합학술대회. 종교와 생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사찰림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종교와 생태가 함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해야 된다. 기조 강연에 나선 사찰림연구소 오충현 소장은 불교 승단이 앞장서 실천하는 채식주의에 주목하면서 클라이마 구매, 즉 환경 미식 운동을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채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좀 활발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활발한데 이제 이런 움직임을 불교 내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걸 만들자. 대한민국 산림의 1%를 차지하는 사찰림은 종교를 넘어선 문화유산이자 산소 공급지이면서 힐링 공간으로서 최근 들어 보존과 함께 활용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대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산림 탄소 상쇄 제도를 사찰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인 산림에서는 1헥타르당 307톤의 산림을 고정을 하고 있어요. 탄소를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송광사 같은 경우는 무려 460톤, 1.37배의 탄소를 고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산림 탄소 상쇄 지불제를 활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산림 탄소 상쇄 제도는 산림 경영과 목재품 이용 등의 활동을 통해 산림 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현재 보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테면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가 보유한 사찰림은 연간 가치가 590억 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도립공원과 명승, 천연기념물 등 모두 8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수용에 대한 반대급부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환경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교계에서 열심히 보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라고 하는 편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따라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찰림의 생태적 중요성을 종단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과 아울러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숲길 조성과 명상, 휴양 등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연동하는 차선책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불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불교의 교학이나 또 선수행이나 그리고
사찰림이나 또 식물 자체를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 관한 연구도 좋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인 좀 더 깊은 연구와 전문가들이 함께함으로써 이 사회와 환경과 생태의 지구촌 보존과 변화의 발전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2회 생태 세미나도 또한 기대하면서 사찰림 연구소는 종교와 생태에 관한 이 같은 연구와 논의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실천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관송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새해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올바른 종교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종평위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종교평화 문화정착, 종교평화 교육계획 등을 담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종평위는 종교침해와 편향 사례를 수시로 수집하는 동시에 사안별 대응 조직을 꾸려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천주교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천지남 주어사 역사바로 세우기 논란과 관련해선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등과 연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종평위는 이 자리에서 국공립 합창단의 종교 편향 사례와 JTBC 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 폄훼 방송,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등에 관한 그간 대응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안양암 감원 무회당 무회대종사의 연결식이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결식은 행장소개와 연결법요, 헌양헌화,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고 이어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문도대표 종현스님은 무회스님은 평소 자애로운 봄기운처럼 대중을 대하고 검소한 청백가풍의 삶을 살았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회당 무회대종사는 지난 9일 오전 통도사 안양암 시무실에서 법납 61세, 세수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무회대종사 49제는 오는 15일 초제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안양암에서 이어지며 막제는 다음 달 2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으며 마음을 치유하는 템플스테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통도사의 마음치유 여행 프로젝트 쉼 그리고 어루만짐은 통도사 치유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와 명사초청 힐링 토크 콘서트, 마음온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통도사 치유순례길 프로그램은 무풍한송로 도보 명상과 산내 18개 암자순례를 비롯해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순례, 차바체험, 오감치유명상, 산사힐링콘서트 등으로 꾸며집니다. 참가 대상자는 전역자와 대학 휴학생, 육아휴직자, 퇴직자, 코로나 의료진, 다문화 가족, 봉사단체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의 동남아 지역 개발 원조 활동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도 같은 깨끗한 식수 공급이 척박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미얀마 양군 시내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려다운 잘롱 사원학교. 학교장 대행키티 스님이 로터스월드 한국 방문단 일행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먼 길을 찾아온 이들 앞에 생명수와 다름없는 시원한 생수가 먼저 놓여집니다. 씻을 물도 부족한데 마실 물을 건넨다는 건 특별한 손님을 대하는 예우를 뜻합니다.
교실 밖을 나서자 대형 정수 처리 시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00m 지하수를 뽑아 올려 깨끗한 물로 바꾸는 여과 장치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식히는 물이 바로 옆 수도가에서 쏟아집니다. 그동안 수킬로미터를 오가며 하루 종일 식수를 구했던 미얀마 소년 소녀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오염된 식수로 인한 수인성 질병과 피부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정수시설을 공급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덕분에 인근 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식수를 손쉽게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고, 로터스월드는 미얀마 양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37개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 걸 다 해소하고 새로 아주 정수해서 여기서 물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다 맞는 그러한 시설이다. 우리 학생들도 잘 먹고 더 건강해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기원합니다. 로터스 월드는 생명과도 같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면서 미얀마 주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양곤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본말사 불교대학 합동졸업식이 11일 수덕사 황하정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제7교구 합동졸업식에는 본사인 수덕사와 당진 영랑사, 서산 계심사와 문수사 불교대학과 내포불교대학 등 다섯 곳이 배출한 116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식, 졸업생 대표 인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구에 승보 공양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교구에서 각 지역별로 다 모아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졸업식을 하는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없는 일입니다. 다른 교구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또 수덕사에서는 교수님들이 뜻을 모아서 하게 돼서 참 반갑고 우리 불자님들 얼굴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여러 가지로 좋은 기운을 품고 와서 불교에 대한 졸업하게 됐구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졸업식에는 수덕사 불교대학 학장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과 내포불교대학 학장인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 서산 계심사 불교대학 학장 해산 스님, 당진 영랑사 불교대학 학장 도윤 스님, 서산 문수사 불교대학 학장 범주 스님, 박숙자 제7교구 신도회장 등 4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제가 불자 모임인 BBS 불교방송 후원단체 청주용화무심회가 연말을 맞아 충남 부여 무량사를 방문했습니다. 송관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은 무량사에서 탑돌이와 108배 등을 하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용화무심회는 코로나19로 2년여 만에 다시 성지순례에 나섰고 올해는 지난 5월 충남 공주 신원사 방문을 시작으로 8번째 성지순례를 펼쳤습니다. 저희 청주 용화무심회는 제가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매월 성지순례를 다니고 있는데요. 회원 간의 심신수련과 불심을 증식시키기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한 해를 해양하는 의미에서 천년고찰 부여 무량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여 무량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부여 외삼면 천년고찰로 김시습 선생이 말년을 보내며 생을 마감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3귀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가 신행생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석이 되도록 올해는 수계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정법사 수계부패는 개시 거항찬으로 시작됐습니다. 삼보와 정계사를 청하는 청성과 청사, 깨우쳐 인도하는 계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통도사 율주 덕문스님이 정계하사리를, 통도사 율감 정본스님이 교수하사리를, 정법사 주지 강우스님이 갈마하사리를 맡았습니다. 불자들은 늘 깨어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챙겨 지니십시오. 법답게 사십시오. 법답게 사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개가 근본이 됩니다. 수계부패에 참석한 불자들은 오계를 잘 받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량없는 예측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회했습니다. 이어 연비의식을 통해 순결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이하고 불태전의 불자가 될 것을 소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3기 5개 수계법회에는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폭넓게 동참했습니다. 동참 불자들은 수계법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신행생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석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 스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또 몸의 동작을 제어함으로써 보다 더 강렬하게 뜨끔한다면 그것으로 수계의식은 매우 성공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틈틈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몸을 낫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수계법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올겨울 지역을 순회하며 자비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태고종이 총무원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웃들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결 안정화된 종단 분위기 속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쏟는 태고종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경기 양주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형식의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 나눔에 나선 한국불교 태고종. 두 번째 나눔의 무대로 태고종 사감동 총무원이 위치한 종로구청을 찾았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와 컵라면, 목도리 세트 100박스가 종로구청 주차장에 늘어선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이 직접 자리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김장 나눔 등 소외계층 돕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가 유독 특별한 것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27대 집행부의 마지막 겨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해왔고 모두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이 이제 지금 우리 종단에 하나의 열매가 맺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모두가 다 이렇게 연말을 또 연시를 맞게 되면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같이 나누고 실천하고. 과거 조계종에 이어 가장 많은 사찰과 신도를 보유한 태고종은 제2의 종단으로 불려왔지만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갈등 등 장기간 종단 분규로 침체를 거듭했습니다. 2019년 취임 당시 집행부 반발로 길거리 취임식을 갖기도 한 호명스님 체제에 들면서 종단 화합과 안정화를 꾀하며 내홍은 종식됐고 현재 태고종은 명실상부한 정통 불교 종단으로서 종책 추진과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며 일신하는 모습입니다. 중생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생활불교, 또 부처님 가르침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불교를 꾸준히 주창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산 속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도 닦는 의미. 그래서 도를 닦았고 뭐하겠는데요? 그 중생을 위해서 닦으라는 거 아닙니까? 불교 경전에서는 예. 자비 보시는 시 법왕지안이라. 예.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베풀음은 예. 부처님 법의 왕자다 그 말이야. 으뜸가는 사람, 최고의 진리자다. 법왕자다. 네. 그러니까 시 베푸는 자는 시 보시라 하고 베푸는 자는 부처님 법의 진리에 네. 어떤가는 그러니까 포교의 최고의 그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태고종은 개별 사찰 차원의 장학금 불사와 이웃돕기를 비롯해 지난해 말 민간 복지재단을 인수한 태고종 사회복지재단 출범으로 종단 차원 복지 사업을 본격화해왔습니다.
올해 자비 나눔 행사는 태고종 거점 사찰이 위치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찰 일대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에서 우리 종로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겨울에 따뜻한 라면이라든지 다음에 김장 또 같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이 부분들을 우리 불우한 종로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어지는 겨울날 어려운 이웃의 삶 속을 파고드는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연말 연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이취임식이 충북 청주 S컨벤션에서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을 비롯해 원로회 의장 도강스님, 전임 종무원장 도안스님, 신임 종무원장 도성스님, 김영환 충북지사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신임 종무원장 도성스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수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소승에게 종무원장의 수임을 맡겨주신 뜻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분발하여 교구 발전과 우리 충북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라고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임기를 마친 도안스님에게 공로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태고종 충북교구 15대 16대 종무원장을 맡아온 도안스님은 이 임사를 통해 앞으로도 충북불교 발전과 도민 안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하신 고성원장님과 신임집행부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임집행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 총무부장과 진천 자제함 주지를 맡고 있는 신임 종무원장 도성스님은 1995년 서남사에서 현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호법위원과 충북교구 종무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